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은 내 속 깊은 곳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아픔, 상처, 분노, 깊은 절망, 죄악과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가장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대면하는 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주님 안주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며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밤에 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회개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성결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여대생 살인사건,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영화인의 불륜사건, 한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결국은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허그러진 마음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죄악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에 대해서만큼은 젊은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대학가의 동거문화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한편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수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위험한 채팅창 사이트들의 우리의 청소년들, 아니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미쳐가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의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배역한 세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주님을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넘칩니다.
향해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동안 계속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꿈과 비전을 물으십니다. 너희 젊은이여 환상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킴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꿈을 마시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있지도 않겠습니다. 창의적인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고정관념과 나와 우리를 벗어나겠습니다. 이 시대의 골리앗과 맞서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꿈과 비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새벽에 제가 된 주의 청년들을 주님이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실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 자의 부자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과 캠퍼스,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주님은 그러한 자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주여, 무너진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가정 안에 복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너진 공동체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속한 학과와 캠퍼스, 교회, 이민족의 무너진 곳을 제가 막아 서겠습니다.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별로 그룹으로 모여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이리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공동체를 주님이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통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나라, 교육 현장에서도 성폭력과 성추행이 난무하는 나라, 사랑이 식어지고 돈과 자신의 이익이라면 부모 자식이라도 친구도 저버리는 나라,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 2위인 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 수많은 죄악들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 두려움이 지배하는 나라, 1년 전 이스라엘 현장에서 이민족을 생각하며 드린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34.2%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망 불평만이 넘쳐나는 사회, 내게서 원인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 바쁩니다.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라고 말하고 어느 누구도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분열된 이 한국 사회에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는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CCC가 주님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뿐만 아니라 파워 투 체인지 P2C 사역을 통하여서 계층별 전도가 이루어져서 오랜 시간 꿈꿔왔던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공의로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앞 손에 올려드립니다. 동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 교육 현장에서도 성폭력과 성추행이 난무하는 것,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가 자식의 이익이라면 부모 자식도 친구도 저버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실험들이 높아져가고 자살률이 높아져가는 민족을
은사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순장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평생의 주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 특송하였던 외국인 유학생들처럼 이 땅의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 북한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찌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그들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할 곳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루하루가 힘에 겹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